최종적으로 할 일은 이 회색 영역인데, 이게 PCB 기판의 크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각 코너를 보시면 이제 특이한 모양 같은 게, 브라켓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로 이동을 하거나 요 모양을 잘 잡으면 이제 위치 크기를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크기를 이제 줄였을 때이 오른쪽 아래 보면, 이게 48.6에 38.5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하기 쉽게 50에 한40 정도로 크기를 바꿀 거고요. 위치는 한번 가운데 잘 들어가도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50에 40mm였다는 거를 이제 어디 적어 놓으시거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CNC 파일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PCB 크기도 결정이 됐다면, 이제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하는데, 이미지로 해도 되고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SVG 파일, PDF 그리고 거버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쓸 거는 이 거버 파일입니다. 그래서 거버 파일을 누르게 되고, 요거를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GRBL에다가 요 파일들을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프리징을 사용한 파일이 준비가 다된 상태입니다.